오케이. 그래서 보자. 우리 혜원이가 할 게 뭔지 볼까요? 오케이. F에 8이네요. 이 스위빙 요 밑에다가 다시 좀 써봐. 이런 거. 잘 보이겠어. 자, 그래서 그동안 했던 것들 총 마무리하는 겁니다. 앞에 이 책 읽기 한 건데요. 책 제목이 뭐였어요? 책 제목이 Using your body였죠. 그러니까 신체 부위별로 무엇을 가지고 뭘 할 수 있는지를 얘기하는 게 오케이. 됐어요. 뭘 가지고 뭐 할 수 있는지 얘기하는 겁니다. 자, 그럼 시작하겠습니다. I can see the beautiful sky. Beautiful feet and my face with my eyes. Okay. 그래서 누가 다? 나는 볼 수 있다. 똑같이 표시하면 누가 다. 영어는 누가 다를 붙여놓는다 했고요. 누가 다 만드는 방법 몇 가지가 있는데? 세 가지. Okay.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비동사 M is R 쓰는 경우고 두 번째는 하다시를 쓰는 경우. 그래서 두가 숨어 있을 때도 있고 더즈가 숨어 있을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양념씨. 그렇죠. 지금은 세 번째 양념씨를 쓴 거죠. 양념씨 뒤에는 하다시가 원래 모습대로 와야 된다. 그렇습니까? 그게 뭔 소리? 원래 모습대로 온다니 그게 뭔 소리예요? 자, 이런 거 한번 볼까? 나는 행복하다. Happy. 근데 여기다가 나는 행복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나는 행복해질 수 있다. 나는 행복할 수 있다. 자, 행복하다라는 말하고 행복할 수 있다는 완전 다른 뜻이야? 조금 다른 뜻이야? 나는 행복하다. 나는 행복할 수 있다. 조금 다르죠. 그래서 여기다가 양념을 뿌리면 돼. I am happy에다가 양념을 뿌리면 되는데 뭐뭐 할 수 있다라는 뜻을 가진 양념이 뭐다? can이죠. 그렇죠? 뭐뭐 할 수 있어. 그럼 여기다 양념을 뿌리면 무슨 일이 나냐? 양념씨는 하다시 앞에 와야 돼요. 또는 하다라는 뜻을 가진 말 앞에 와야 되니까 여기 이 녀석이 행복한이라는 어떤 시에다가 비동사 붙여서 행복하다를 만들고 있지. 그럼 can은 여기 M 앞에 오면 돼. 그러면 여기다 can을 집어넣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? I 나는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한다? 읽어볼까요? I can be happy. 오케이. 어? 얘는 원래 이렇게 생겼는데 왜 이렇게 바뀌었냐? 양념을 뿌려준 대신에 원래 모습대로 되돌아가줘야 된다 했어. M is R 보고 무슨 동사라 그래? 비동사 라고 부르는 이유는 M is R의 원래 모습이 비동사. 오케이. 양념을 뿌려준 대신에 얘는 변신한 모습이 아니고 원래 모습으로 반드시 돌아가줘야 돼. 오케이.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렇게 길지만 한 덩어리입니다. 선생님이 이런 표시하는 게 이유가 있다 했죠. 그렇죠? 오케이. 그래서 제일 먼저 뭐를 찾고 나서 누가 다 찾고 나서 한번 덩어리 만들어줍니다. 한 덩어리. 그 다음에 문장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한다? 여섯 가지 질문을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이건 한 덩어리 취급해야 돼. 자,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? 그 다음에 with my eyes 또 한 덩어리네. 이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떻게? 너 어떻게 아름다운 하늘 바다 그리고 너의 얼굴을 볼 수 있니? 내 눈으로 볼 수 있어. 어떻게 본다? With my eyes. 무엇을 본다? 이것들을 본다.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되고? What can you see? What can you see with your eyes? 너의 눈으로 뭘 볼 수 있니? 이거는 그러면 그대로 놔두고 다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How can you see the beautiful sky? 이렇게 하면 되겠죠. How can you see the beautiful sky, the beautiful sea and your face? 가 어떻게 볼 수 있는데? 눈으로 볼 수 있지. 됐습니까? 오케이. 네. 그다음 계속해서 I can hear the alarm, the telephone and my mom with my ears. 오케이. 그렇죠?
자, with은 몇 가지 뜻을 알고 있어야 된다? 세 가지. 세 가지. 뭐하고 뭐하고 뭐? 와 함께. 뭐뭐와 함께. With my mom. 우리 엄마랑 같이. 그 다음? 뭐뭐를 가지고. 뭐뭐를 가지고 있는.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뜻이? 무엇 무엇을 사용하여. 무엇 무엇으로. 이게 지금 여기서 with my ears가 이 세 번째 뜻입니다. 나의 귀인데 with 붙여서 나의 귀를 사용해서 이런 것들을 들을 수 있는데 어떻게 들을 수 있다고? 나의 귀를 사용해서. 오케이. 그 다음 계속해서 I can smell and breathe and smell food with my nose. 그렇죠. 코로 할 수 있는 거 숨 쉬고 코 골고 냄새 맡는 거 얘기하고 있고요. 오케이. 그 다음 I can sing, speak to you, and taste food with my mouth. 오케이. 자, 조금 다른 거 가르쳐 줄 건데요. 만약에 이 대답 듣고 있을 거. 노래하고 너에게 말하고 그리고 음식을 맛본다. 라는 대답을 듣고 싶으면 넌 뭘 할 수 있냐? 너의 입으로. 이렇게 물으면 되는 거고요. 무엇을? What? 너는 할 수 있니? Can you? 할 수 있냐고 했으니까 무슨 뜻을 가진 말을 필요해? 하다. 하다. 그래서 너 뭐 할 수 있냐? What can you do? What can you do? With your mouth. Mouth. 입으로 뭐 할 수 있는데 What can you do with your mouth? 그러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I can open the door, throw a ball and play the piano with my hands. 그리고 자, 요렇게 궁금하면 뭐라고 묻는다고? What can you do with your hands? 그렇죠. 너는 손으로 뭐 할 수 있니? 아, I can open the door. 문도 열 수 있고, 들어가 뭐 옷도 던질 수 있고, 피아노 연주도 할 줄 알고 뭐 할 수 있는 거 많지. 그러니까 오케이. 그다음에 계속해서 I can walk run and kick a ball with my legs. Okay, what can you do with your legs? 다리로 뭐 할 수 있는데? 너의 다리로 무엇을 할 수 있니? 라는 질문은 뭐라고요? What can you do with your legs? Very good. Okay, 잘했고요. 참, 잠깐만요. 보자. 시험 친 거. I can see the beautiful sky, beautiful sea, my face in my eyes. I can hear the alarm, the telephone, and my mom in my ears. I can snore, I can breathe, I can smell food. 뒤를 왜 이렇게 썼어, food 할 때? 네? 어? food 할 때 뒤를 이렇게 쓰는 동이 어딨어? 그런 게 있었어요. 그런 거 없어요. 이렇게 쓰면 틀려요. 규칙이 어긋나요? in my nose. I can sing, speak to you, and taste the food with my mouth. I can open the door, throw a ball, and play the piano with my hands. I can walk, run, kick a ball with my legs. Okay. 잘했는데 food는 이렇게 쓰면 안 돼요. 고쳐주세요. 소문자 쓰다가 대문자 섞어 쓰는 사람이 어딨나?